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네 번째 시간, Without 가정법입니다. 자, Without 가정법에도 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살펴볼게요. 자, 도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의문문에서 물음표를 뺀 것이 도치 구조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without 가정법은 뜻은 무엇, 무엇이 없다면,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without 가정법 말고, but for 가정법, what in, not for 가정법, 그리고 had it not been for 가정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what in, not for와 had it not been for 같은 경우는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서 이부를 생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순서를 정리해 보면은 without 가정법, but, but for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근데 순서는요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but for, without.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순서도 차례차례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란색 박스가 갈색 박스로, 갈색 박스가 위아웃으로 각각 왼쪽과 오른쪽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있는 부분. 자, 요거 잠깐 정지해서 요 부분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또는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가정법 과거를 살펴보면요, If it were not for money. 돈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법 과거로 해석하죠. 자, 가정법 과거 뭐라 그랬죠? 현재 사실, 지금 시점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부 생략한 도치금은 w e r e it, not for, money가 되고요. 자, w e r e it, not을 but으로 바꿔서 but for, money가 되고요. 여기서 but for는 without으로 바꿔서 without money가 되죠. 자, 위에 총네 가지 문장은 전부 다 돈이 다면이라는 가정법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해석은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 무엇 무엇이 없었더라면 과거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또는 없었더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쁘 생략한 도치 구조.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가 되고요. Had it not been이라는 것을 b 벗으로 바꿔서 but for your help가 되고 but f 를또 바꿔서 without로 바꿔서 without your help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네 가지 문장 전부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한번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좌우가 if를, 첫 번째 문장은 if를 사용하는 무엇 무엇이 없다면, 오른쪽은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 또두 번째 문장은 이 f 를 생략한 가정법도 치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money,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죠. 각각 but for와 with out으로 갔죠. 자 이렇게 무엇무엇이 없다면이란 의미를 가진 but for와 with out은 시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시제 보이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가 조동사,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but for와 without은 가정법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절의 시제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부 플러스 PP죠. would, could, s h 죠 자, 이것이 오, 오게 되는 경우에는, but for나 without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은 어, 주절의 시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if 를 사용하는 무엇무엇이 없다면 이뜻은 i f it w e r e n o t for, i f i t h a d n o t been f o r 자, i f 를 생략한 가정법 도치로 바꾸면 은 w e r e i t n o t f o r h a d i t n o t been f o r 가 되고요. 각각 b u t f o r without, 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주의사항은 b u t f o u t without, 은 주절의 시제로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수 있다. 기억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